이번 시간은 이제 105실 페이지의 감정평가론이죠. 감정평가론에서 우리가 이제 한 6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 시험 목차는 감정평가의 기초가 있고요. 감정평가 방식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근래 들어서는 감정평가 규칙에 대해서도 문제를 내죠. 예,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가 있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초점을 좀더 두는 거는 감정평가의 기초에 대해서, 그 다음에 감정평가 규칙에 대해서, 가격 공시 제도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한 문제 정도씩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여기서는 포인트를 우리가 따내는 거를 기본 전략으로 하고, 감정평가 방식에서는 이론도 낼수 있고, 계산도 낼수 있어요. 예, 근데 여기 계산적인 부분에서는 거래 사례 비교법이나 공시가 기준법은 우리가 할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계산은 이제 거기를 포커스를 맞추고, 이론에 대해서 문제를 주게 되면, 원가법에서는 감가 수정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제 수익 환원법에서는 환원 이유를 중심으로 이론을 정리하는 게 조금 더, 예, 우리가 대비를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최근에 나온 문제가 그 파트에서만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중점으로 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게좀 낫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감정평가 이론에서는요, 제일 먼저 감정평가 규칙상의 분류라고 돼 있어요. 분류 2번에. 예, 거기를 일단 별표를 하나 하시는 거예요. 감정평가 규칙상의 분류를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가 시장 가치 기준 원칙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시장 가치 기준 원칙에서는, 예, 우리가 또 기억할 게 뭐냐면, 자, 시장 가치라는 것은 대상 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그래서 일단은,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구하는 게 원칙인데, 이 시장 가치는 첫 번째, 통상적인 시장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공개된 시장이죠? 예,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예,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이 거래가 성립될 때, 예, 있을 경우에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는 거.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이죠. 이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봐야겠지. 이거를 최고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틀리다라는 거. 그래서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했던 요거를 먼저 하나 기억을 해 두시고, 그다음에 이걸로 구하는 게 원칙인데, 감정평가 의뢰인 등이 요청을 하게 되면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도 평가가 가능하다라는 거. 예,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황 기준 원칙이 있을 때, 감정평가라는 것은요, 현황 평가라는 것은 기준 시점 현재 상태대로 평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 시점이라는 용어는 알아둬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준 시점이라는 거는 감정평가사가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기준해요. 거기 박스로 기준 시점이 돼 있으니까. 예, 그래서 기준 시점이라는 거는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인데, 그 날짜가 평가사가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상태 현재대로 우리가 평가하는데, 단 일시적이거나 불법적인 이용은 제외한다라는 거. 예, 근데 얘가 원칙인데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거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 그래서 일종의 이제 조건부 평가를 행할 수 있는 거는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 예, 그래서 이 법령에 규정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표준지 공시가 산정하는 거예요. 표준지 공시가는 나지 상정 평가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이 있어도 없는 거로 보고 평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지를 기준으로 평가하니까 건물이 있어도 없는 거로 보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이 돼 있어도 그게 없는 상태로 보고 평가한다는 거, 그거를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게 개별 물권 기준 원칙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원칙은 개별 평가가 원칙이에요. 물권마다. 예, 그런데 예외적으로 개별 평가가 원칙인데 일괄 평가할 수도 있고요. 구분 평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부분 평가할 수도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개별 평가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일괄 평가, 구분 평가 또는 부분 평가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은 요 분류상에서 세 가지의 기본적인 조건은 하나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정 평가의 기초에서 이제 뒷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예, 부동산 가치 이론 또는 가격 이론이라고 돼 있어요. 야, 여기에서는 예, 일단 기본적으로는 가치와 가격의 관계라고 그랬을 때, 또는 가치와 가격을 이제 구별을 한다고 그랬을 때, 예, 가치와 가격의 관계를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요, 가격의 본질에 있는 게 가치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치가 화폐 단위를 빌려서 표현이 된게 가격이 되더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치와 가격과의 관계에서는 가격의 기초에 있는 게 가치고요. 그죠? 예. 이 가치가 화폐 단위를 빌려서 표현한 게 가격인데, 요게 단기에는 가치와 가격이 괴리될 수 있다. 예, 그래서 단기에 가격의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예,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장기적으로는 이 가격은 가치의 회귀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가치와 가격은 일치한다는 것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가격이라는 거는 시장에서 거래에서 실제 지불된 금액이고, 가치는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라는 거죠. 그래서 가격은 이미 지불됐으니까 과거의 값이고, 얘는 미래 이익을 바탕으로 한 현재 값이라는 거, 예, 그틀 정도 예, 추가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가격의 특징 관계에서는요, 요 정도 가격의 특징이라고 돼 있을 때요. 부동산 가격은 일반 재화와는 다르게 가격과 임대료로 표시할 수 있다라고 알려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기억하실 거는 부동산 가격은 소유권 및 기타 권리 이익의 대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물권에도 둘 이상의 권리 이익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 내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소유권을 갖고 있지만 세를 주면 이 전세권, 그죠? 대출 받았으면 저당권이 설정이 될수 있으니까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 가격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장기적인 배려하에 형성이 되어야 되고 개별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의 하방 경직성이라는 거 있다는 거, 예, 그런 것까지 해서 가격의 특징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틀린 논리를 준다 그러면 하나의 물건에 둘 이상의 권리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리다는 거, 예, 그거 인지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가치 발생 요인과 가치 형성 요인이 있을 때, 요게 이제 재화가 가치를 갖게 해서는 구비되어야 될 조건이 있는데, 그게 효용과 상대적 희소성과, 예, 그 다음에 이제 유효 수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전성 이렇게 돼 있을 때, 요거 세 가지는 경제적 개념이고요. 이거는 법률적 개념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이제 일단 구별을 해 주실 필요가 있고, 이전성을 경제적 개념이라면 틀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가치 형성 요인은요, 여기 있는 효용과 상대적 효용, 유효 수요, 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게 가치 형성 요인이에요. 그래서 대상 부동산에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주는 일반 요인과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가치 형성 요인이더라 라는 거에 대한 틀 정도를 예, 구별해 놓으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가치 발생 요인과 가치 형성 요인은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걸 구별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감정평가의 기초에서 꾸준히 많이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그게 부동산 가치제 원칙 또는 가격제 원칙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것도 평가 원리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가격제 원칙 안에서는
부동산의 가치는 최유 이용을 전제로 해서 가치를 추계를 해야 돼요. 그죠? 예. 그랬을 때 이 최유 이용 상태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데 최유 이용 상태라는 거는 그 지역이 변하면 개별 부동산의 최유 이용도 변하죠. 그래서 토대가 되는 원칙이 변동과 예측의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요건은 계속 변하니까 기준 시점을 정해놓고 평가해야 된다. 그래서 기준 시점의 근거가 되는 게 변동의 원칙. 그죠? 예, 그 다음에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 상태는 그 지역이 변함에 따라 개별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를 측정할 때는 과거나 현재 이용이 아니라 미래 이용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을 근거로 예, 가치를 추계해야 된다는 게 예측의 원칙인 거죠. 그래서 변동과 예측의 원칙이 수익 환원법의 토대가 되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예, 그래서 시험상에서는 요 기준 시점의 근거가 되는 게 변동의 원칙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최유 이용 상태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가 있냐면, 내부 측면의 대표적인 게 균형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내부 구성 요소가 밸런스가 잡혀 있느냐를 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밸런스가 안 잡혀 있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주변 주택에 비해서 천장의 높이가 너무 높아서 냉난방비가 많이 들어간다든가 건물의 규모에 비해서 화장실 수가 부족한다든가 뭐 이런 것 등이 이제 밸런스가 안 맞는 거거든요. 거기에 안 맞으면은 기능적 감가를 적용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기능적 감가의 근거가 되는 것이 균형의 원칙이고요. 외부 측면의 대표적인 것이 적합의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부동산이 적정한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요, 그 규모나 용도가 주변 부동산하고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길을 가다 보면요, 일정한 지역에 보면 건물의 층고라고 그러죠. 예, 다 비슷해요. 한 2, 3층짜리가 모여 있으면 다 대부분 그렇게. 근데 고층이 주로 밀집해 있으면 다 고층으로 가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택은 주거지역에, 공장은 공업지역에, 상가는 상업지역에 입주했을 때가 적정한 가치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게 어긋나게 되면 감가를 주는데 그게 경제적 감가에 해당이 되더라. 그래서 실상은 지난 10년 사이에 답으로 유도했던 애들은 얘들밖에 없어요. 균형의 원칙하고 적합의 원칙을. 그러니까 일단 얘네를 중심으로 정리를 하셔야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간접적으로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 원칙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대체 원칙이에요. 대체 원칙은 부동산의 가치라는 거는 대상 부동산과 비교 가능한, 대체가 가능한 부동산하고 그 부동산으로부터 가치를 도출하는 거죠. 그래서 대체 원칙이 3방식의 근거가 된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네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변동과 예측의 원칙, 균형의 적합, 대체. 그래서 최유 이용의 원칙과 더불어서 얘네가 오지선다로 나온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13가지의 원칙이 있지만 실상 중심이 되는 애들이 얘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정리를 하시는 게 필요할 거란 얘기죠. 그래서 가격제 원칙에서 13가지가 있다고 해서 거기 나와 있는 것보다는 아, 제목을 가지고 기본적인 성격을 유추하신 다음에 얘들을 이 특징이 뭐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구별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을 토대로 그래서 이제 그 가격 원칙에서 변동의 원칙에 보시면 기준 시점을 확정이 된다. 그래서 굵은 글씨로 명시가 돼 있죠. 그래서 그런 거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아, 최유 이용의 내부 측면의 원칙 그래서 균형의 원칙이라고 그랬을 때 얘는 이제 기능적 감가에 대한 이제 요인이 된다라는 거. 예. 그다음에 이제 기여의 원칙이라는 것은요 제목상에서 부동산의 가치는 생산비의 크기에서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기여도의 크기에서 가치가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어떤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상태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건물주는 이게 밸런스를 갖추기 위해서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그 건물에 만약에 2억을 들여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어요. 그러면 평가사는 원래 그 건물의 가치에다가 2억만큼을 플러스 시켜서 평가해 주느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주변 부동산들은 엘리베이터가 다 있는데 이 건물만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해서 임대료를 높여서 받을 만한 요건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엘리베이터가 들어섬에 따라서
예, 안에 내부 공간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대 공간이 또 축소가 되니까 임대 수입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데, 그러면 임대료를 올려서 손실을 메꿔야 되는데, 그게 여의치 않다 그러면 그냥 2억을 들였어도 그냥 원래대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비용을 가지고 가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기여도를 가지고 가치를 측정하는 게 기여의 원칙의 논리다.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외부 측면에서는 적합의 원칙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래서 이제 얘가 경제적 감가의 이론적인 근거가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159페이지 가면 최이효 용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원칙에서 대체 원칙, 삼방식의 근거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대체 원칙은 특히 거래 사례 비교법과 가장 많이 부합된다라고도 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예전에 기회비용의 원칙이 한번 출제된 적은 있어요. 근데 오래전 얘기고요. 그러니까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가격은 다 기회비용을 반영한 가격이란 얘기죠. 도심 지역 내에 있는 공장용지가 있으면 걔를 공장용지로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주거용이나 상업용으로 이용할 기회비용에 대한 것도 반영을 해서 가치를 평가해 준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그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아, 그다음에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이 있는데, 얘는 양은 여기 있는 가격 원칙보다는 적지만, 시험상에서 출제, 인용이 되는 거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지역하고 개별 분석에 대한 거는요, 뭐를 위주로 정리를 하시면 되냐면, 일단 지역 분석의 기본적인 목적은, 예, 해당 지역의 표준 지역 이용과 가격 수준을 파악하는 게 목적이 있어요. 가격 수준이 판정이 돼야 그 지역 내 개별 부동산들의 가격을 구체화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지역 분석이 선행 분석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에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권이 있을 때 걔네들의 용어를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반드시 숙지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160페이지에 보면 지역 분석의 대상에서 인근 지역에 굵은 글씨로 돼 있죠. 이게 감정평가 규칙상의 용어에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정리를 꼭 하셔야 된다는 거.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게 그게 인근 지역이 된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걔네를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여기서는 지역하고 개별 분석의 비교 있죠? 예. 네, 요거를 중심으로.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드렸냐면, 선행 분석이 지역 분석이라고 그랬고요. 얘가 전체적인 분석이자, 광역적인 분석이자, 거시적인 분석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요거를 지역의 표준 지역 이용을 토대로 해서, 뭐를 판정하는 게 주목적이냐면,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게 주목적이라는 거. 그쵸? 그 다음에 이제 후행 분석이 개별 분석이 된다고 그랬고요. 얘는 부분 분석이자 국지적인 분석이자 미시적 분석이 된다는 거. 얘는 개별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가격을 판정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개별 부동산의 가격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그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주변에 유사 지역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가 이제 인근 지역이 되겠고요. 예. 그러면 유사 지역에도 이런 주거 지역이 있다고 그랬을 때 얘네하고 얘네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거 환경이 얘네가 더 좋아요. 예, 그러면 얘네를 알아봤더니 얘네는 시세가 2,500에서 한3,000 선이 형성이 돼 있대요. 근데 얘네는 주거 환경이 떨어지니까 한 2,000에서부터 2,200 선이 형성이 돼 있대요. 그죠? 그러면 얘네하고 얘네하고의 요 가격대의 차이가 발생하죠. 이게 가격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가격 수준이라는 거는 지역과 지역 간의 격차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부동산들은 요 가격대 안에서 가격이 구체화될 것이고, 얘네들은 요 가격대 안에서 가격이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 무슨 분석을 통해서? 지역 분석을 통해서 가격 수준을 판정을 해야, 그 다음에 개별 부동산의 상태에 따라서 이 가격들이 구체화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이제 글자를 따면 선,
표, 가, 후, 개, 채, 구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 그리고 요즘은 요거를 가지고도 두번 냈어요. 요걸 바꿔주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서는 특히 요거를 기본적으로 정리하시고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에서는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과 동일 수권이 있을 때 용어 정도만 구별해 주셔도 충분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에 관한 것들의 문제는 우리가 기출과 이제 예상 문제에서 다 다뤄봤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꾸로 또 거기를 들어가서 지문으로 확인하시게 되면 아, 이렇게 간단하게 주는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구별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요게 감정평가의 기초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가 정리해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하는 것이 감정평가 방식이에요. 그게 162페이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감정평가 방식은 일단 기본적으로 매년 출제가 돼요. 근데 여기가 계산 논리에 앞서서 일단은 뭐를 알아두시면 되냐면, 세개 방식의 원가 방식이 있고요. 원가 방식은 비용성의 사고에 기초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교 방식은 시장성의 사고에 기초하고 있고, 수익 방식은 수익성의 사고에 기초하고 있을 때, 기본적으로 가액을 구하는 방법과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은 제목은 기본적으로 구별해 주셔야 돼요. 그죠? 이것도 시험에서 출제를 하니까. 그래서 원가 방식에서 가액을 구하는 게 원가법. 그죠? 임대료 구하는 게 적산법. 가액 구하는 거를 거래사례 비교법. 예, 임대료 구하는 거를 임대사례 비교법. 여기에다가 비교 방식에서는 뭐가 하나 추가되냐면 공시지가 기준법이 하나 추가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는 가액을 구하는 게 이제 수익환원법, 예, 임대료를 구하는 거를 수익분석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요것들이 요렇게 구별이 돼 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구하는 가액이 적산 가액. 여기서 구한 게 비준 가액. 여기서 구한 게 수익 가액이 되는데요. 얘네들은 전부 다 시산 가액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시산 가액을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때 조정할 때 산술 평균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예, 이론에서 일단 요거는 기억하시는 거예요. 종류, 예, 그 다음에 얘네들이 구한 가액은 시산 가액. 그러니까 조정을 해야 되는데, 산술 평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구별하시면 되겠고, 여기 3면성에 대한 거는 이렇게 드링크, 원비, 이걸 BC 카드로 결제했고, 수수료 안 냈다. 이렇게 해서, 기본 3면성하고 연계한 거니까, 요거는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 3방식의 이론을 물어볼 때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64페이지에 시산가액의 조정이라고 되어 있을 때, 예, 이거는 산술 평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죠. 산술 평균하는 것이 아니라 가중치를 두어서 우리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시산가액의 조정은 감정평가 규칙상에서도 명시가 되어 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네를 이 시산가액을 조정하는 거를 이게 이제 시험에서 한번 인용을 한 적이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해주는 거냐면 거기 165페이지에 가면 예, 중간에 예, 다음 자료를 활용해서 시산가액 조정을 통한 감정평가액을 물어봤어요. 근데 거기 봤더니 거래 사례를 통한 시산가액이 얼마가 주어졌냐면 그게 1억 2천이 주어졌어요. 예, 그 다음에 조성 비용을 통한 시산 가액 있죠? 예, 걔를 1억 1000을 줬어요. 그 다음에 임대료를 통해서 구한 시산 가액을 1억, 예, 이렇게 구성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조정 방법은 가중치를 부과하는데 가중치가 원가 방식이 20%. 그죠? 예, 그 다음에 비교 방식이 50%. 그 다음에 수익 방식이 30% 이렇게 주어진 거죠. 그러면 거래 사례랑 결부가 되어 있는 게 비교 방식이니까 여기에 대한 절반, 1억 2천의 절반이면 6천이겠죠. 그 다음에 비용에 관련된 게 원가 방식이니까 여기에 대한 20% 하면은 2,200 나오겠죠. 그 다음에 수익 방식 임대료니까 여기에 대한 30%니까 3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네를 다 더하게 되면은 1억 1200만 원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 2천, 1억 1천, 1억 하게 되면 다 더하면 이게 3억 3천이잖아요. 이걸 나누기 3 해가지고 1억 1천 이렇게 구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가중치를 둔다는 얘기는 비교 방식의 거래사례비법의 가중치가 제일 크다는 얘기는 얘는 시장성이 있는 주택이나 이런 물건이라는 얘기죠. 예, 걔는 거래 사례가 풍부하니까 거래 사례 비용으로 구한 가격에다가 가중치를 많이 둔다는 얘기죠. 예, 이렇게 조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렇게 구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시산가액을 조정하는 논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산술 평균하면 안 되고 가중치를 두어서 가중 평균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조정을 할 때는요. 공시가 기준법은 비교 방식 안에 있어도 이렇게 시산가액을 조정할 때는 공시가 기준법은 다른 방법에 속하는 걸로 가정하고 대입할 수도 있다는 거. 예,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게 거기 우리 예제 나와 있는 그 위로 올라가면 지문 디귿 있죠. 예, 디귿에 보시게 되면은 예, 거기 볼 때 아, 세 번째 줄에 자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중에서 다른 감정평가 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 방법. 이 경우 공시가 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 방식에 속한 감정평가 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 방식에 속한 것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걔네하고 비교하라고 그랬을 때 얘네 말고도 공시가 기준법을 여기다 집어넣고 같이 비교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예, 다른 방법으로 본다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3방식 안에서 우리가 이제 원가 방식에 대한 거를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원가 방식이라는 것은요. 예, 기본적인 특징이 뭐냐면 얘는 비용성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방식은 우리 왜 여러분들이 지자체 청사 아시죠? 시청 뭐 이렇게 청사 그죠? 아, 시청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어요. 걔를 담보로 대출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청이라든가 특수목적 부동산에서 절이나 이런 경우들은 시장성도 없고 수익성을 기대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 비용성의 사고에서 가액을 구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일반적인 공공 또는 공익 목적에 제공되고 있는 부동산, 특수목적 부동산 평가에는 이 방식이 제일 적합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점은 많지만 그래서 3방식이 존재하는 이유도 되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원가 방식에서 가액을 구하는 게 원가법이에요. 그럼 원가법의 이 절차, 개념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원가법은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에다가 뭐를 하라는 얘기냐면 감가 수정을 하라고 돼 있어요. 그 감가 수정이라는 게 이걸 구하는 거예요. 감가 누계액을. 그죠? 그래서 적산 가액이라는 거를 구해야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감가 누계액을 구하는 걸 감가 수정이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게 이 3번을 구하는 게 목적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1번에서 2번을 빼야 3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교재 순서상에서 보게 되면 재조달 원가가 제일 먼저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가법을 적용해서 건물의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재조달 원가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가면 재조달 원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재조달 원가라는 건요. 기준 시점 현재 대상 물건의 신축 원가를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알아둘 거는 무슨 시점? 기준 시점. 항상 간평에 들어오면요. 시점은 다 기준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대상 물건에 예, 우리가 신규 비용, 건물 같으면 신축 원가를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재조달 원가에 대한 부분에 있을 때 얘는 적산 가액을 이게 상한선으로 둔다는 얘기죠. 그죠? 예, 적산 가액은 재조달 원가를 상한선으로 둔다는 얘기는 신축에서 감가를 뺀 게 중고 건물이잖아요. 중고 가격은 신축 가격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존 건물을 하나 매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새로 짓는데 한 30억 들어가는데 30억 달라는 거, 30억 이상 달라고 그러면 누가 기존 건물을 사겠어요? 중고 건물을 새로 짓는 게 낫지. 그런 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적산 가액이라는 거는 감가 상각된 가치이기 때문에 재조달 원가를 상한선으로 해서 예, 구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적산 가격의 상한선이다라고 의미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종류를 우리가 보게 되면요.
종류는 복제 원가하고요, 대치 원가로 나눠지는데, 복제 원가를 쓴다는 얘기는 똑같은 비용을 산정하는 것은 이건 신축 건물에 쓰는 거고요. 대치 원가는 오래된 건물에 활용하는 것이다. 한 뭐 40년, 5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을 지금 똑같이 짓는다라고 가정하는 건 무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식 건물로 대체해서 구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현대식 건물로 대체를 해서 구하게 되면 이 감가 누계액을 구할 때 기능적 감가에 대한 부분은 반영할 필요가 없죠. 왜? 현대식으로 짓는 과정에서 이미 기능적 감가에 해당 부분이 다 치유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치 원가로 구할 때는 무슨 감가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냐면 기능적 감가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 예, 그다음에 이거를 산정을 할 때는요, 직접 자가 건설할 수도 있고 도급 건설할 수도 있는데, 예, 여기에서 이 제주도 원가는요 무조건 도급 기준이에요. 자가 건설했던 도급했던, 왜냐하면 비용의 기초에서만 가액을 구하다 보니까 시장성을 바탕으로 구한 가격하고 갭이 너무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갭을 줄이기 위해서 내가 건설하면은 비용에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반영하지 않지만 도급을 주게 되면은 그 개발업자는 자기의 이익도 비용에 반영하게 되니까 다른 방식으로 한 가액하고의 갭을 줄이기 위함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도급 기준이다. 그러면 도급에서 기억하실 건 뭐냐면 개발업자의 이윤도 비용에 반영을 해주더라.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시게 되면 167페이지에 표준적인 도급 건설 비용에 보면 수급인의 적정 이윤, 즉 개발업자의 이윤도 반영을 해주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얘네를 구하는 방법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총구단비라고 그래요. 글자를 따면, 그래서 종류가 네 가지예요. 총량조사법, 구성단위법, 단위비교법, 비용지수법. 근데 여러분 시험에서는 비용지수법 정도만 계산 문제로 활용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목은 총구단비에서 아, 네 가지가 있구나. 그리고 이제 구하는 거는 비용지수법 정도로만 했다. 이건 이제 시점수행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우리가 제주도 원가가 산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감가 수정이 요 감가 누계액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순서가 168페이지에 감가 수정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 감가 수정, 그리고 비교 방식, 수익 방식 등을 이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